인플루언서 분야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. 크립토 인플루언서 카테고리는 크립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일반 대중과 블록체인 산업 내 업체 또는 프로젝트를 연결해주고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또 끼치는 인물에게 저희가 드리는 상인데요. 시상에는 계속해서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고요.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크립토 인플루언서 분야의 수상자는 도리도리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도리도리는 2017년부터 블록체인 커뮤니티 블로그 및 커뮤니티를 운영해오고 계시며 포빈코리아에서 18년 최대 신규 회원 유치로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. 또 현재는 크립토 신문 도리도리 대표이자 퓨처피아, 디센터넷, 캠프글로벌 어드바이저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신데요. 자, 계속해서 저희가 간단한 소감을 조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유튜버 도리돌입니다. 그 제 채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그 저에 대한 평은 뭐 교주다 아니면 종교단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. 그도 그럴 것이 제 방송을 듣고 뭐 불면증이 낫는 분들이나 아니면 소화기계통 이런 분들이 그 안 좋으셨던 분들이 많이 좋아졌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그 왜 그런 거 하니 2017년도에 많은 분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이렇게 손실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찾고 뭐 친구나 아니면 와이프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코인에 투자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분들이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. 나는 돈 같은 경우는 땀을 흘려서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. 이런 식으로 2차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. 정신적으로. 그래서 제 방송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. 4차 혁명, 기술과 혁신, 그리고 화폐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방송에서 항상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희 운영자님들 그리고 저를 항상 아껴주시는 도리나티 멤버님들께 이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자, 크립토 인플루언서 유튜버 부분 수상하신 도리.